저 76년생 47입니다. 아유 우마 형님. 아유 얘도 아유 저 말 조심해야겠네 이거. 아 네 21살입니다. 아 21살 살수님. 예. 혹시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1살이요. 아,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0분이야. 자, 서류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여기서 댓글을 싹 보고 추릴 거예요. 몇 분을 추린 다음에 거기서 또 룰렛 돌릴게요. 누페온 데빌헌터 스필님이고 이번 학원파스 좋아요. 항상 트라이만 갔던 저를 발전시키고 싶어. 이거 한 분 한 분 다 보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와, 수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못 갔다고? 세상에 수바. 이 지금 아이템 레벨이 1582에 지금 보석 보세요,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님들 이거 오늘 신청한 사람들 있지? 지금 생방송에 계시는 분들 나 이거 바로 학원파 갈게요. 바로 하나 출발할게. 생방에 계시는 분만 일단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방송을 내가 보는 입장이면 졸라 띠꼴 것 같아. 아니 저 방송한 새끼가 뭐가 된다고 수바 400명 중에 7명을 골라서 뽑고 있냐. 야 나 같으면 존나 띠꼴 것 같거든. 자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해드릴게요. 사실 방송 키기 전에 한 100개 정도는 읽었어. 얘 다들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고맙고 간절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픽을 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올랜덤으로 뽑겠습니다. 이거 400명 다 그냥 사다리 태워가지고. 오늘 편집장님이 이걸로 유튜브 각 좀 뽑아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편집장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 각 뽑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들 깨고 싶어서 왔는데 수바 이 사람들 가지고 돈 버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시간도 아깝다. 야 그냥 지금 바로 하나 출발할게요. 그 전에 참고하실 부분. 이 학원팟은 노말5에서 60년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클리어 지향 파티입니다. 학원생분들은 모두 5에서 6패턴을 숙지하시고 오신 분들이니 이 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세요. 지금 완벽하게 트라이 스펙인데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스카님인데 수박 게임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레이드 쪽을 겁나서 안 가시는 분 같다. 홍갱이님은 이분은 내가 왜 받았냐면은 저번에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들립니다. 네, 아 이거 마이크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일단은 지금 건리대 음식 무조건 드세요. 나머지는 안 먹어도 돼. 무서워. 아 너무 편하게. 아 진짜 편하게 하세요. 출발 전에 말씀드리는데 방송 채팅창 보지 마세요. 진짜 제발 네네. 부탁드립니다. 의식하지 마세요 저기. 방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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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 아예 꺼요. 그냥 보지 마요. 방송 아예 나가면 되나요? 아예 그냥 아니 방송은 들어가 있어야죠. 아니 시청자가 빠지는데 지금. 자 일단은 우리 살수님부터 이거 뭐 좀 그래도 저도 방송하는데 각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수님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76년생 47입니다. 아우 우마 형님. 아유 아니 뿌디 얘도 아유 저 말 조심해야겠네 이거. 편하게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같이 하시는 네, 남자친구, 거예요? 남자친구, 네, 같이 해요. 아... 남자친구분 여기 깼어요? 네,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버리고 깬 거예요? 제가 여기 무서워가지고 잘 안 다녀가지고. 아, 아 네, 21살입니다. 아, 뭐야, 어리네. 21살, 야, 살수님. 예. 혹시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1살이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딜 욕심은 절대 부리지 말고 무조건 생존입니다. 자 일단은 그냥 한번 받고 트라이 날 거 생각하고 한번 비벼봅시다. 됐어. 본인 발 밑에 문양 보고 검은색 아 이제 별은 먼저 먹어줘요. 별은. 자 이제 슬슬 문양 관리 하세요. 그리고 육관문도 마찬가지야. 보스가 날 따라오고 있으면 보스 앞에 잠깐 멈춰주세요. 그 자리에서 패턴 빼주는 게 되게 중요해. 마지막 이거 채워요. 마지막에 딜 멈추고 본인 머리 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세요. 자 이제 곱 3이냐 곱 3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옆으로 한 칸 이동이에요. 별 1시로 와야 돼요. 별 1시. 자 한 번 더 할 거야. 줄 그리고 가운데 깔아주시면 됩니다. 노말하고 똑같아요. 노말하고 여기 안 됐죠. 일단 해볼게. 여기 들어가 봐요. 나머지 피해요. 시정도 알려줄게. 시정도 내가 써라면 써요. 시정 생각 잘해요. 별 들어가고 시정도 알려줄게요. 일단 지금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자 지금 제거 메테오 떨어지죠. 지금 시정. 아 쏘리. 아 저 밑에 거 터지고 아 저 밑에 거 떨어지고 시정 쓰시면 돼요. 아 나 뭐 저 밑에 거가 메테오가 땅에 닿고 나서 시정을 쓰시면 되거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오른쪽님 검은색으로
예, 저 다 먹었어요. 살수님 또 검 흰색이에요. 지금 머리 위에. 흰색 원이세요 지금. 아유 큰일 났다. 다시 해볼게 다시. 아니 그냥 진행해보세요 일단. 아 나 왜 이러지. 원래 방송 다 처음 오면은 긴장해가지고 안 하는 것도 그래요. 아. 손이 떨려갖고. 예, 나오시고 밖에. 봐봐 아무데나 떨궈봐요. 시정 준비해봐. 봐봐 이렇게 딱 떨궈지죠. 그러면 나 문양 별이지. 별은 별자리 가서 지금 시정을 쓰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러면 떨어지자마자 시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다음 문양 체크하고 그 문양은 포지션 잡고 시정 쓰면 돼. 님들끼리 뭉쳐있으면 거기 바닥 난리 납니다. 조심해요. 안 되면 시정 써요. 약 먹고 약 리퍼 약 전태 풀고 최대한 뛰어보세요. 됐어요. 세이브예요. 다음 아래 아래 터져요. 아래 터져. 무력 좀 해놓으세요. 네. 각 파티 다 회폭 던져서 빨리 끝내버려요. 이쪽 됐고 자 2카 가서 준비해야죠. 아 오른쪽이 안 됐다. 3카 가서 준비하세요. 자 이거 총체적 난군이네. 다시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봐봐요. 이게 너무 급해서 그래. 다들 무빙도 정신없고 봐봐요. 앵두님하고 저는 가운데 회폭 던지고 카운터 치러 갈게요. 됐어요. 가운데. 이제 가운데. 가운데 무력 성공. 마지막 카운터까지. 그쪽 드리블 리퍼님이 해주세요. 노말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뭐가 날아다녀. 그거 맞으면 먹은 거 깎입니다. 조심해요. 피해야 돼요. 걸어다녀 계속. 하나 둘 네 개째 깔고 가는 거야. 셋 넷 자리로. 자 하나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아까 시정 타이밍 알려드렸죠. 잘해봐요 네모. 자 가로 터지고 이 네모 다음 거 보고 자리 잡아야 돼. 빨리 가야 돼. 별 별 가서 시정 써요. 가서 시정 써. 나머지 지금 시정. 어 가운데 긋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동그라미. 어려운 상황인데 잘했어요. 방금 하신 메테오 실수에서 시정 쓰는 택틱은 충전팍 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방금 되게 잘하셨어요. 자 리 한번 갈게요. 근데 님들 이거 우리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진짜 개 오버스펙인데 딜이 이 정도로 안 나오는 건 수박 거의 딜을 안 한 거거든? 나이스. 아까보다 훨씬 남았죠? 네, 선생님 생원들의 오관 성적은 어떤가요?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긴장 이슈로 보이거든요? 지금 살수님하고 아까 앵두님하고 리퍼님 이 세 분?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 그 음식 드시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가 힘들었어? 뭐 어디서 트라이가 나요 보통? 파메요. 파메. 파메. 아, 파메. 아. 거의 파메에서. 자 지금 뭔가 저 벤치 지나갔죠? 저걸 이제 띵이라고 부를 건데 저 띵이 나오면 앞으로 15초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파메가? 다시 오시고요. 파메 생각 11, 12입니다. 거짓이에요. 11, 12 11, 11, 6 갈 겁니다. 11, 11, 6 그러면은 11이 깨지겠지. 11, 11, 6이에요. 님들 11, 11이니까 11 근처에 있는 게 좋겠지. 진실입니다. 11 살수 오케이 내려와세요. 칸초님 내려가고 거의 11 조심해 나올 때. 어 한객님 잘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5577 깔 건데 순서 상관없이 둘둘 찢어져서 깔면 돼. 5577입니다 그리고 놈의 136줄 7줄 생각하시고 자 딜 좀 할게요. 5577 둘둘 찢어지면 돼. 그냥 번호 상관없이. 윙카우터님 오케이. 윙카님 거기 깔면은 걸려요. 가운데 좀 안으로. 거짓이야. 나올 때 조심하고. 약 드세요. 님들 지금 메테오 까는데 님들 메테오 없는 사람도 가면은 어그로 끌리니까 빠져줘야 돼. 다른 데로. 야 억가 냄새 나죠. 시정에 손 슬슬 올리고 있어야 돼. 이제 곧 나온다. 앵두님 풀어줘요. 카운터야. 내가 쳐놨어. 자 님들 11, 11, 6 갈 거예요. 11, 11, 6이야. 11, 11, 6 기억. 넘은 다 넘겨갔네. 자 참여하러 갑시다. 7, 7, 6이야. 7, 7, 6 7 깨진다잉. 7 7
6 진실 7 깨져요. 다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자 이제 놈에 6시에 깔 거니까 6시랑 가까운 데서 딜을 하고 계시면 돼. 6시 놈에요. 6시 6시로 가. 6시 나머지 12시에서 다 딜해요. 하나씩 깔면 돼. 2개 깔아도 되고 3개만 안 깔면 돼요.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11 12 1 3 자 이번에도 타일 메티어 3개 나오는데 11 12 피해요. 메티어 안나와. 피해. 이거 무조건 피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다 피해. 5초 남았어. 거의 다 버텼다. 잘했다 잘했다. 자 들어가자. 피했어요. 여섯 시. 깨부렸네. 자 6시 쪽에 6, 7, 5에 아무데나 까시면 돼. 카운트 좀 쳐주고. 아무데나 깔아. 아무데나 하나씩만 깔아. 아무데나 하나씩 깔아. 아무데나.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11, 11, 12, 1. 11은 깨진다는 거예요. 11, 11, 12, 1.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 12시 놈이에요. 좀만 더 힘내요. 12시 놈에 12시 12 12 12 12 자 콜드립니다. 처음에 들어가면은 일단 딜 한번 합시다. 바닥 조심. 님들 자 이제부터 이게 바닥이 조심해. 자 가. 서브는 행객님이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딜 하지 마요. 딜 멈춰요. 평타들도 멈춰야 돼. 바닥 봐요.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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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조심. 카운터 나올 수도 있어. 살렸어요 내가.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자 딜 멈춰요. 이제 치러 갈 준비. 11시 바닥 조심. 바닥에 연기 깔려있다. 잘 봐요. 바닥에 연기 깔려있어. 평타질 금지. 평타 금지예요. 지금 하지마. 한시 왔다.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아 죄송해요. 됐어. 야 땅바닥에 떨어진 거 하나씩 먹어요. 행갱이님 그 왜 카운터 실수하는지 이따가 끝나고 말 좀 해줘요. 보스 딜 해야 돼. 야 님들 아직 안 끝났다. 이거 억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정 생각하고. 네. 억가. 다 보여요? 가운데. 더 내려와. 더. 억가 나오면 어떡할. 진실? 항상 이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패턴은 보스한테 이격을 해요. 거리를. 자 딜합시다. 자 이제 구슬을 깰 거야. 구슬 쳐주세요. 내가 깰게. 이게 보면은 제가 지금 딜 안 하고 있잖아. 이게 시간이 되게 널널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요. 와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들 고생하셨는데 피드백을 하자면 이거는 누가 팜에 오더만 해주면 님들끼리도 깰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노마르 패턴에 지금 너무 많이 계속 죽었어. 그거는 긴장해서 그런 거 같고 일단 입찰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래 안 어렵죠? 아니 팜에만 알려주시니까 되게 쉬운 거 같아. 그게 되게 컸던 거 같아. 분명 계속 먹어주시니까 머리 좀 긴장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제 몽군들 모이면 이렇게 깰 수밖에 없어. 아이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살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근데 깨긴 깼는데 솔직히 약간 성불 느낌이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어 설마. 어. 와 씨발. 와. 와. 학원판 마감이고요. 저는 이제. 이따가 이제 방중을 한 다음에 저는 아까 그 400분 중에 또 골라내야 돼요. 지금 400명 중에 일단은 14명 졸업시켰거든요. 386명이 남은 상황이고요. 1리아칸 끝나고 나서는 똑같은 공지가 올라올 겁니다. 1리아칸 학원 파티 운영할 거니까 그때 또 참여하시면 될 듯. 아유 야 나도 뿌듯해가지고 한 5분만 이따 가자. 아우 야 너무 뿌듯하다 진짜.